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앵커 이지영입니다. 자, 다들 주말은 잘 보내셨을까요? 주말 사이에 크고 작은 소식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글로벌 이슈들과 또 크립토 시장에 관한 중요한 이슈들까지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거래에 마감된 뉴욕 증시부터 살펴보실 텐데요. 자, 뉴욕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낙폭을 만회해가는 분위기가 연출이 됐고요. 다우존스도 올라섰고 나스닥 지수도 0.5%, S&P 500 지수도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의 모든 지표들이 올라섰는데요. 2년물 국채금리 역시도 0.3%가량 상승했고요. 달러 인덱스 골드도 올라가는 흐름 보여주는 시장이었습니다. 실업구상 선구권 수가 호전되는 모습으로 나오면서 시장 자체의 분위기를 좀 반전시킨 분위기였고요. 지표만 보시더라도 오후 들어서 어느 정도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시장이 겨우 상승하며 마무리된 시장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시장에서 또 클로징벨을 살펴보면서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일단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바쁜 한 주가 될 것이다 라는 월가의 헤드라인이 있었는데요. PPI 지표와 CPI 지표가 함께 발표가 되는 주이기도 합니다. 현지 시간으로 13일 날 PPI 지표가 발표가 될 테고요. 그리고 14일 날은 더욱더 중요한 CPI 지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자, 이 소비자 물가 지수, 연준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수 중에 하나인데요. 연준은 지금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라는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는 시장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연준이 이번에도 CPI 지표를 잡지 못했다면 지금까지 행해왔었던 연준의 정책은 그야말로 어느 정도는 실패하지 않았나라는 그러한 의견들이 나오면서 아마 연준 자체도 이번 주 지표 발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향후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 지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주 우리 시장 또 바쁘게 저희와 함께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크립토 뉴스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크립토 시장에 어떤 이슈도 있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워렌 버핏을 능가했다라는 헤드라인이 좀 눈에 띄었는데요.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니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매입한 이후로 그 수익률이 워렌 버핏이 이끌고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를 훨씬 능가했다라는 집계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게는 비트코인 매입이 신의 한 수였던 건데요. 얼마 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액면 분할까지 실시하면서 주가 상승을 또 한번 노리고 있는 시점입니다. 과연 이 주식의 상승률 또 비트코인과의 연관성 여러분들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도 살펴보실 텐데요. 해리스와 트럼프가 경합에 나섰는데 해리스가 트럼프를 4%나 앞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주에서 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에게는 이것이 굿뉴스일지 배드뉴스일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친화적인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트럼프의 점유율이 조금은 내려가고 있다는 부분들 계속 챙겨보시면서 해리스의 암호화폐 정책은 어떤 정책들이 나올지의 여부들도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 살펴보실 텐데요. 모건 스탠리에서도 비트코인 ETF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황당한 부분은 SEC 측에서는 모건 스탠리의 이러한 조치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봤을 때 비트코인 ETF를 채택하는 기관들이 많아진다는 건 결과적으로 우리 시장의 수요에 관해서 더 긍정적인 흐름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한 분석들은 계속 이어갈 테니까요.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크립토벨도 한번 살펴보시죠. 가장 중요한 소식 한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이 베타 테스트를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리플은 얼마 전에 SEC와의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를 하면서 그 이후에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베타 서비스를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자사 사내 스테이블 코인인 리플 USD다라고 하고요. 이더리움 메인넷에서 테스트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리플 측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일단 개발자나 애플리케이션에 더 많은 사용
활용 사례를 제공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슈가 과연 가격 상승에 영향력이 있었을까요? 그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잠시 뒤에 또 2부에서 함께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프의 독주일까요? 아니면 그렇게 큰 호재는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가격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번에는요, 글로벌 시가총액으로 한번 넘어가서 시장의 흐름들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여전히 10위에 랭킹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시가총액 순위들 하나하나 살펴보실 텐데, 역시나 골드 같은 경우가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애플 같은 경우가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얼마 전에 실적 발표가 굉장히 좋게 나왔었던 TSMC는 12위권을 차지하면서 비트코인에는 못 미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타 플랫폼과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차이가 그리 많이 나고 있진 않기 때문에요. 하루빨리 비트코인이 또 한번 메타 플랫폼의 시가총액 자리를 뛰어넘을 수 있을지의 여부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암호화폐 시세도 살펴보셔야겠죠. 어떤 흐름들 나타내고 있는지 히트맵으로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소강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5만 8천 달러 선이고요. 전반적인 시장의 마켓캡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비트코인에 관해서 공급 물량들이 축소됐다, 굉장히 큰 거래소 유출이 있었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이러한 하락폭을 조금 더 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더 큰 하락세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2,527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0.1%가 가량의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 시점입니다. 알트코인 분위기들도 살펴보실 텐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솔라나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솔라나 역시도 그간의 낙폭이 있었기 때문에요. 이러한 상승폭이 우리 투자자분들이 보시기에는 하락폭을 만회하는 정도의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나 도지코인과 톤코인은 현재 보합권을 나타내고 있고요. 전반적인 알트코인들, 몇몇 코인들의 상승세가 보여지긴 하지만 전체적인 시장의 마켓캡 3%가량 하락하고 있다는 부분들, 우리 시장 유동성 공급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암호화폐 시세까지 살펴보셨고요. 저는 잠시 뒤에 2부에서 여러분들에게 보다 좋은 정보들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코인 가자! 네, 오늘의 코인, 오늘은 이지영의 인사이트로 함께하는 시장입니다. 자, 우리 시장이 반등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좀 전반적인 유동성 축소가 일어나는 시장인 것 같고요. 금융시장에 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하락폭을 만회하는 흐름이 나타나긴 했지만 시장에 관한 불안감, 아래 공포는 여전히 시장에 남아있는 시점입니다. 어떤 전략들 세워보셔야 할지, 또 이 시장에 관한 분위기들은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증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오늘도 인사이트를 통해서 하나하나 열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주제부터 열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이지영의 인사이트 오늘 첫 번째 주제는요, 글로벌 경제를 흔들 국가 부채에 관한 이야기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또 안 좋은 소식들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사실 금융시장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고, 뭐 뉴욕 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도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긴 했지만 뭔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불안하다, 아 이게 뭔가 찜찜하다라는 그러한 생각들 많이들 가지셨을 것 같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들이 충분히 있고, 또 그런 목소리를 내는 여러 가지 전문가들, 경제학자들 그리고 언론들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전처럼 시원한 상승이다, 시원한 랠리다 이렇게 시장을 가볍게만은 바라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물론 크립토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위기가 조금 묘하다, 혹은 뭐 우리가 불장을 기다리고 있긴 하지만 폭풍 전야 같은 싸한 분위기가 느껴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시청자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글로벌 이슈들을 열심히 한번 찾아보면서 시장에 정말 큰 악재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내용들을 한 가지 준비를 해왔고요. 하나하나 저와 찬찬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제목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글로벌 경제를 흔들 수 있는 국가 부채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처음 드리는 이야기는 아니었는데요. 미국의 국가 부채가 정말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라는 폭스비즈니스의 분석글이 나왔고요. 그 글들을 참고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국가 부채가 이제 그래프만 보시더라도 굉장히 좀 치솟고 있다라는 분위기가 대충은 좀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일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이제 미국 측에서는 현재 국가 부채가 계속해서 쌓아가고 있는 실정이고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작년에 피치에서 미국에 관한 신용등급을 강등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계속해서 국가 부채를 좀 만들고 있는 시점이고요. 이러한 국가 부채의 악재에 더불어서 미국에 있는 국채 입찰까지도 지금 현재 그리 인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국채를 일본과 중국이 계속해서 또 매도를 하고 있는 시점이다라는 전반적인 글로벌 수요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접근해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러면은 이 그래프를 조금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부채가 계속해서 상향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그래프가 보이실 텐데요. 정말 이제 무서울 정도로 그래프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그래프가 내 종목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드시기도 할 정도로 굉장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시점인데 연방정부의 부채 수준에 관한 전망치도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합니다. 재무부가 최근에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은 이 국가 부채에 관한 수치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사실 예전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졌었던 국가 부채를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분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우리가 얼마나 시장이 암울하고 또 이 경제가 암울했던 시즌인가 대충 짐작이 가실 텐데 그때 졌었던 빚보다 지금 현재 더 많은 빚을 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부채가 단순히 미국이라는 한 국가만의 문제가 되진 않고요. 금융시장에도 충분히 영향력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있기 때문에 그에 관련해서는 잠시 뒤에 추후에 또 자세히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그래프는 미국의 국가 부채 증가율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보이시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적자, 미국의 적자가 얼마나 축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2020년도 들어서 이 적자, 미국의 적자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라는 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부채도 늘어가고 결과적으로 이제 미국의 적자 상태도 정말 급속도로 상승을 하고 있는 기록적인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국가 부채가 이제 잘 와닿지는 않으실 텐데 어느 정도냐면요. 국방 예산의 비용을 이미 초과한 수준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얼마인지를 폭스비즈니스에서는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표현을 했어요. 아예 헤드라인으로 걸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딱 같이 그 가격을 보시면은 바로 이 가격입니다. 여러분들도 일시백천만 하면서 한번 세보신다면 이게 얼마나 경이로운 숫자인지 아시게 될 거예요. 얼마인지 정말 가늠이 안 갈 정도의 빚을 지고 있는 건데 쉽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35조 달러에 해당하는 수치이고요. 그리고 이거를 달러 기준이니까 한국 원화로 환산을 하게 되면요. 4경 8,400조 원에 해당을 합니다. 4경이 넘어가는 수치가 이제 미국이 빚을 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엄청난 부채를 현재 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이제 이 숫자 자체를 헤드라인으로 걸 만큼 현재 이제 미국 내에서도 이 국가 부채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은 이게 왜 또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고 또 크립토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미국이 이렇게 미국 자체가 굉장히 많은 부채를 지고 있기도 하지만은 사실 미국이 부채로 인해서 내고 있는 이자도 어마어마합니다. 당연히 이제 빚을 지면 우리가 그에 따른 이자를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이자가
왜 이렇게 많이 지불이 될까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현재 연준의 정책으로 인해서 고금리가 계속 유지되고 있죠. 이 고금리 정책이 결과적으로 한 나라의 빚에 관한 이자에도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자율 같은 경우에는 이자에 관한 금액 같은 경우에는 부채 증가 속도보다 더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정말 우리 또 투자자분들도 빚을 져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자 내는 게 정말 아깝잖아요. 정말 이자의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한다면 정말 빚을 갚아야겠다라는 의지도 사라질 정도가 되는데 그 정도로 큰 이자까지도 지불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미국의 상황들이 왜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미국이 이렇게 국가 부채를 많이 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빚을 어디서 충당을 하겠습니까? 미국 국민들의 세금에서 충당을 하게 될 텐데 실제로 제가 이 뉴스에 있는 네티즌들의 댓글을 살펴봤더니 이러한 국가 부채에 관해서 국민들은 전혀 혜택을 받은 게 없는데 언제 나라가 이렇게 빚을 많이 지고 있느냐라는 안 좋은 그런 댓글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미국 국민들조차도 이러한 자국의 국가 부채에 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는 게 보였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미국이 최근에 정책적으로 내세웠었던 IRA 법안 같은 글로벌 시장, 금융시장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기업 친화적인 정책들을 시행할 수 없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를 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펼쳐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고 사실 이제 미국 측에서 IRA 법안 때문에 국내에 있는 주식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고 그와 관련한 뭐 뉴욕 증시 또 국내 증시 역시도 굉장히 많은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프라 법안 자체를 실행할 수 없게 될 정도로 빚을 많이 지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금융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소실되는 그러한 자산들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하는 그런 수준까지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를 좀 글로벌 경제를 흔들 수 있는 국가 부채 상황에 와 있다라는 부분들을 염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번외로 제가 오늘 같이 준비한 내용들은 미국 국가 부채 이야기들을 같이 짚으면서 최근에 백악관에서 이제 암호화폐 관련자들이 회의를 또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대선 홍보 중에 이루어진 일이기도 하고 전문가들은 백악관에서 이렇게 암호화폐 관련자들에게 통화를 요청을 하면서 회의를 진행했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해리스 부통령의 대선에 조금 어느 정도 바라면서 대선에 대해서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긍정적인 바람을 바라면서 하는 하나의 뭐 퍼포먼스이지 않을까라고 보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일단은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고 또 암호화폐 관련해서 코인베이스의 또 글로벌 책임자가 참석을 하게 하기도 했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암호화폐 업계 인사들이 백악관과 직접 통화를 하게 됐는데 그 내용에서는 이제 현 정부에 관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냐면 암호화폐 시장에 관해서 너무나 이제 규제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부분에 관해서 표명을 한 거죠. 그러면서 덧붙여서 했던 이야기가 SEC의 위원장인 게리 겐슬러를 해임해라라는 그러한 의견까지도 전달한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내용도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또 시간 관계상 다음 주제로 좀 바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제를 통해서 이어지는 내용 함께 하겠습니다. 이재영의 인사이트 오늘 두 번째 주제는요. 리플 지표는 위험하고 호재는 다분하고에 관한 내용 오늘 함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리플에 관한 내용도 같이 준비를 했는데요. 자 일단 앞서서 헤드라인을 통해서 이제 리플 코인에 관한 상승이 예상이 된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이슈들이 잡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잉 크립토에서는 리플에 관한 안 좋은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바로 한번 살펴보자면은 일단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번 레이스에 베스트 홀스가 아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경주마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온체인 지표상에 리플의 하락을 내다보는 그러한 지표가 포착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SEC와의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를 하면서 리플에 관한 랠리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기대를 많이 하셨을 테고 또 여러 가지 또 너튜브라든지 언론 기사들을 찾아보면 리플의 큰 상승을 예상하는 그런 전문가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지표들이 리플에 관한 위험성을 제시했
있었는지 하나하나 풀어보면서 인사이트 시간 한번 마무리를 해볼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 보여드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샤프 지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샤프 지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이제 주식 투자하실 때도 많이들 참고하시는 지표 중에 하나일 텐데요.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 자산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나타내는 그러한 지표인데요. 최근에 리플이 이 샤프 지수가 순간적으로 급등을 했었다가 급격하게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3.70을 나타내고 있는데 매사 리포트에서는 이 3.70이라는 샤프 지수의 수치가 리플에 관한 추가 하락을 예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온체인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리플에 관한 추가 상승의 랠리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도 또 하나 보여드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 지표는 센티멘트에서 제시한 지표였는데요.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샤프 지표와는 조금 다른 지표입니다. 얼마나 이제 코인들이 이동을 했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지표인데요. 민코인 에이지라는 그러한 지표인데 코인의 이제 평균 그런 시간대를 나타내는 그러한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게 보일 텐데 이 코인이 그만큼 오래된 코인일수록 이 지표가 상승을 하는데 리플 코인이 최근에 매도됐던 동향들을 보니까 굉장히 오래된 코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분들처럼 오랫동안 리플을 가지고 계셨던 투자자분들께서 이번 상승에서 급격하게 리플을 매도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차라리 이제 신규 투자자가 유입되는 지표였으면 좋았을 텐데 이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한동안 휴면 상태에 남아 있었던 토큰이 이동했다라는 걸 뜻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 반짝 상승해서 리플의 물량을 덜어내는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나라는 걸 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샤프 지수와 또 이 지표를 함께 보시자면은 리플에 관한 어느 정도 주의 사항을 우리가 조금 캐치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지표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이시면 이렇게 음수로 나타내는 이 지표잖아요. 이게 음수로 나타낼수록 지금 현재 이 자산을 투자하기엔 좀 위험하다라는 시그널입니다.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12일 지수 이동평균과 26일 지수 이동평균의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리플의 이 지표상으로 봤을 때도 음수를 나타낸다는 게 수요 부족으로 우리가 조금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SEC와의 승소로 인해서 리플 가격이 급격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온체인 지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지표들을 살펴봤을 때는 아직까지 리플에 관한 수요는 좀 부족하고요. 그동안 굉장히 리플 코인을 많이 오랫동안 들고 계셨던 투자자분들의 매도가 좀 눈에 띄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염두를 해두시면서 투자를 하실 때 유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이슈가 있긴 하지만 사실 테스트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리플에게 정말 크나큰 호재다라고 보기엔 어려울 것 같고요. SEC와의 또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를 했지만은 그 상승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저도 제가 생각한 것보다 짧은 상승이 일어났기 때문에 리플의 보유자분들께서는 좀 다각화된 시선으로 이 코인을 보유할지 말지에 관해서 그 여부들을 같이 좀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또 리플에 관한 이야기들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국인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코인인 리플이죠. 그 리플 코인에 관한 방향성들 많이들 궁금해하셨을 텐데요. 오늘 비인크립토의 이야기를 토대로 투자에 관해서 도움받으실 수 있는 정보들 함께 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또 글로벌 이슈들과 함께 또 암호화폐 시장까지 살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되셨을 시간이길 바라고요. 오늘도 저는 투자 고지 드리면서 또 물러가 보도록 할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